유대인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뭘 잘못하셔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구원받았다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라고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좁게만 오해하고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계셨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는 이 생각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잘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화가 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독점적으로 가질 수 없다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소위 말하는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뭡니까? 엄마 아빠 빼고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이거, 그게 그것만큼 심지어 남의 것도 내 거야 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소유와 독점에 대한 욕망,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섭섭하고 열받고 화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으면 그럼 유대인들도 당연히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똑같은 모든 종족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하시지요 하는 그 욕심이 뭐로 이어집니까? 그게 안 되니까 왜 우리만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이 모습 속에 너무 유아적인 모습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다 빠지는 함정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솔직히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 싫죠? 그러면 어떻게 느끼세요? 나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사람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속으로 리더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신경 잘 쓰고 있는데 나만 신경 안 써준다고 열받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이게 오늘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틈타는 거 아닐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누룩과 함정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원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득권과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나를 버린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내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내 방법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움직이셔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바라는 중방식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게 되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누룩과의 싸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